Chào mừng các bạn đến với kênh Ân Giòn FC Việt Nam. Kênh phụ để những MV, vlog, phim, show về Ân Trung và Chi Giòn. Hy vọng các bạn luôn ủng hộ tụi mình để cho ra những thành phẩm tốt nhất. Nếu các bạn thấy hay thì cho tụi mình một lượt like, một chia sẻ và đừng quên một đăng ký kênh nữa nhé. Cảm ơn các bạn rất nhiều. PT는 2021년 신조어 테스트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신 있어요? 저요? 네. 자신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 근데 좀 쉬운 거부터. 근데 다 어려운데? 나 몇 개 맞추면 뭐 준다 이렇게 걸어줘 나도. 그럼 못 맞추면 뭐 줄 건데 나한테? 나 문제 하나 해볼까? 어. 비담. 처음에 쉽게 하나만 가볼까요? 이건 줄임말이야. 주불. 주불? 응.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쉬운 거라고? 근데 약간 좋은 건데. 주불? 지현 씨 주불. 나한테 주불 해줘. 내가 선물 보내줄게. 주문 불가? 어? Nope. 주... 선물을 보내주는데 주문이 불가해야 하나요? 선물을 보내준다고? 주소 불러? 어.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아 오케이 알았어. 이런 거면 감 잡지. 이제 어려운 거 나가요? 군삭. 군삭? 싹. 싹? 응. 군대 싹쓸이. 군대는 맞아요? 네. 아니요? 군싹? 군. 군밤? 군밤 싹? 군밤, 군밤 싹쓸이. 싹쓸이도 아니야? 싹이라는 말이 뭐가 있어? 군침. 어. 군침 싹. 어. 맞아? 어. 어. 어, 군싹. 어, 재밌어. 군침 싹. 재질. 응? 재질. 재질? 어. 재질 투나. 어? 재질 투나. 아이. 재질? 질문 있어요! 제 질문 있어요? 어, 어. 제가 어. 질문한대요! 그거를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 nope. 점점 어려워지네. 큰일 났네. 재질. 어, 이건 진짜 모르겠다. 딱 내 거 같다.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할 때 어, 저거 재질. 내 재질. 막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럼 뭐야, 그 말이야. 저 옷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 줄임말이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적인 느낌. 머선 119. 말이에요? 머선 119? 응. 이런 말을 해? 머선 119! 무슨 일이고? 맞아. 사투리? 아니, 사투리는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이야. 맞췄어! 그거를 머선 129라고 하는데. 머선 119! 어. 맞지? 내가 그렇게? 어? 두 개 맞췄어, 벌써? 이거 근데 이건 좀 쉬울 것 같아. 업텐. 업스텐션. 어. 반대말은? 쫌쫌따리. 어 뭔가 귀엽다 말. 쫌쫌따리. 어 귀여워. 좀 이따. 어. 이거 줄임말 아니야. 좀 이따가 만나자. 아 좀 따리. 사투리 아니야. 어떤 모양을 이루는 말이. 자꾸 귀여운 거. 자꾸 귀여운데 막 깨물어주고 싶어. 깨무는 거 아니고 이렇게 모으는 건데. 모은다? 어. 자꾸 귀여운 걸 모은다? 아니 no. 조금씩 틈틈이 엄청 작고 하찮은 양을 내가 모은다. 조금씩 틈틈이 엄청 작고 하찮은 것 같은 양을 모으는 모양을 좀 딸이라고 한대. 어 그럼 이거 다음 거는 알 것 같아. 갑통알. 갑통알? 어. 갑자기 통통한 알통. 통통한 맞아요? 아니요. 갑자기는 맞죠? 어 갑자기는 맞아. 갑자기 통근. 통근 시간. 통통구리. 어.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친구한테 아 뭐 쇼핑 갈래? 지금 쇼핑 갈래요? 어. 이랬는데 아씨 갑통알. 통장. 통장을 봤는데 슬퍼. 갑자기 통장을 봤더니 알. 알. 뭐야? 갑자기 통장을 봤는데 아파. 아니 알바해야 돼. 쇼핑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갑통알. 갑자기 통장 보니까 알바 가야 된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 근데 이거 정말 어렵다. 쉽살 재빙. 이걸 근데 왜 쓰는 거야 대체? 쉽살? 어 쉽살 재빙. 재빙.
쉽게 살지 마. 어, 비슷한 거야. 거북이 알죠? 응. 거북이의 노래 가사인데 이거를 이제 줄임말로 바꾼 거. 쉽게 살지 마, 제발 빙고. 어, 쉽게 살지 마. 이거 빼고 빙고는 맞아. 거북이 노래에 있어. 비행기를 타고 나나. 아, 그 노래 아닌데? 빙고라니. 나나나나 이거? 어. 나나나. 다다다다다다다. 그 노래 가사야. 왜 이래? 그 자꾸 뭐 이래? 노래 끝났는데? 가사 하나도 모르겠어. 쉽게 살지만은 맞아? 쉽게만 살아가면? 쉽게만 살아면 재. 쉽게만 살아면 재미없어, 민거. 그렇지. 그걸. 어. 그거를 쉽살 재미라고. 거북이 노래에서 유래. 와, 쉽살제비. 쉽살제비. 여러분, 이렇게 2021년 신조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말을 정말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지 궁금하다. 아, 근데 옛날 게 더. 그럼 옛날 것 중에 이거 기억나요? 에빼시? 에빼시? 어. 에빼시? 했어, 우리 이거. 아... 에스프레소. 어? 징그러워, 이거. 징그러워? 애벌레? 우리가 했어. 에빼시? 응. 처음 듣는 말 같은데? 애들아! 힌트. 귀엽다. 시를 얘기해줘요? 아니, 애. 애? 어, 애 얘기하면 알지 않나? 아, 그래? 그럼 시. 시체. 시체. 나 하나씩 던져주면 다 맞춘다. 그치? 나 에빼시야. 시체네. 아, 끝났어? 하나만 더 해봐봐. 하나? 줄임말. 줄임말은 내가 좀 잘 맞추는 것 같아, 그치? 당모치. 당근? 어? 모모? 당근 뭐? 당근 모모? 트와이스? 당근 모모? 치? 치?